뭐 목가구 삶을 담다 공동기획자는 목가구가 우리네 선조들의 삶을 읽어내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기획이 되었고요. 특히 목가구는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공간 속에서 목가구를 바라볼 때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선조들의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가구가 우리네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가구는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공간 속에서 그 가구를 바라볼 때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에서는 글을 1년 뒤 사용했던 경상 그리고 손끝으로 정성스레 매만진 가족들의 옷을 보관하는 장과 농 그리고 정성을 다한 음식을 담아내는 소반 등 사랑방, 안방, 부엌 공간에 놓인 손때 묵은 가구에 담긴 삶의 흔적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부 사랑방 가구 지식을 채우다에서는 사랑방을 중심으로 재현을 하였습니다. 사랑방은 남성들의 생활 공간으로 이곳에서 남성들은 글을 읽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은 유교 사상에 따라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공간인 사랑방 또한 소박하고 간결하게 꾸몄습니다. 결이 아름다운 나무로 자연의 멋을 살려 경상, 연상, 책장 등 문방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인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일부 사랑방 가구 지식을 채우다에서는 경상을 대표 유물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경상은 책을 보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책상으로 선비들이 학문 정진을 위해 늘 곁에 두었던 문방 가구 중 하나입니다. 경상은 원래 사찰에서 불경을 읽을 때 스님들이 사용하시던 것으로 천판의 양 끝부분이 말려 올라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암 광세왕 행서 팔곡병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표암 광세왕 선생이 쓴 시구로 만들어진 이 병풍은 광세왕 선생이 돌아가시기 1년 전 조상인 은열공 강민첨의 제사 참석차 진주에 왔을 때 제사에 사용하시라고 금고 강몽준에게 써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호와 강세왕 자신의 호를 사용하지 않고 낙관의 자리에 자, 광지, 휘, 강세황인을 사용했습니다. 2부 안방 가구 삶을 꾸리다에서는 안방을 중심으로 연출을 하였습니다. 안방은 여성들의 평상시 생활 공간으로 이곳에서 여성들은 가족에게 필요한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가꾸는 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안방에는 가족들의 옷가지와 장신구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가구 등을 주로 배치하였고요. 남성 공간인 사랑방이 소박하고 간결하게 꾸며진 것과는 달리 안방은 여성들의 공간인 만큼 자개 등을 활용해 멋을 낸 가구가 주로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랑방과는 달리 화사한 분위기의 방이 꾸며진 게 안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소장품 혼수암은 밀양시 초동면에 거주하는 박재홍 씨의 소장품으로서 소장자 박재홍의 어머니 서덕이 1948년도에 시집 오실 때 장만해온 혼수용 함입니다. 시집 와서 안채 건너방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옷을 보관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셨었고요. 뚜껑 안쪽에 보면 어머니 서덕의 예물 물목으로 보이는 세목 8필 광목 20척이 적혀 있습니다. 3부 부엌 가구 정성을 다하다에서는 부엌에서 사용한 목가구를 중심으로 연출을 하였습니다. 부엌은 여성들이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기도 하고 불을 지펴 집안의 온기를 불어넣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을 집안으로 나르는 데 사용한 소반 그리고 식기를 보관하는 데 필요한 찬장 등이 주로 배치가 됩니다. 특히 부엌 가구 등은 튼튼하고 간결한 구조로 제작이 되며 실용성에 중점을 많이 둡니다. 특히 떡살, 다시판 등에서는 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3부 부엌 가구 정성을 다하다에서는 소반을 대표 유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은 성재정 관장의 증조부인 소남 성률 때에 제작된 것으로 그때부터 1990년대까지 집안 대대로 물려받아 사용하던 상입니다. 상판 아래 부분은 목단문이 투각되어 있으며 직선으로 곧게 뻗은 다리마다 중대를 연결시키고 족대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미리굴 민속박물관은 지역민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전통문화의 진정한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며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 밀양시 초동면 범평리에 폐교된 구 범평초등학교 자리에 개관하였습니다. 남성 공간인 사랑방과 여성 공간인 안방을 채우고 있었던 손때 묻은 가구, 식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부엌의 살림살이, 그리고 다양한 장신구와 고문서 등 총 4,600여 점의 유물을 전시,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속 자료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학습에 대한 참가자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도자기 만들기, 대나무 연필꽂이 만들기, 장승 만들기 등 상설 및 기획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 문화를 발굴, 소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 거듭나는 미리벌 민속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